네, 세 번째 섹션입니다. Learning code on cleanup with drop rate trace. 드랍 트레이트가 동작하는 메커니즘에 대한 간단한 안내입니다. 여기서 뭐 딱히 설명드릴 내용은 없어요. 근데 있으니까 간단하게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. 보시면은 이렇게 먼저 우리 스트럭트 하나 만들고 그런 다음에 이 드랍이라고 하는 트레이트를 임플리멘트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우리가 만든 것에 대해서 이렇게 프린트 라인 드랍이죠. 드랍 호출 펑션을 드랍을 호출했을 때 이런 것이 실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했습니다. 그러면은 어떻게 되나요? 메인에서 요 빠져나갈 때 제일 먼저 출력되는 건 이게 먼저 출력될 것이고 그리고 last impulse out이죠. 얘가 또 빠져나가죠. 얘가 빠져나갈 때 자동으로 드랍 호출합니다. 호출해서 이것이 실행되고 그리고 메모리에서 얘가 차지하고 있는 공간을 지우는 과정이 또한 이루어져요. 그리고 얘가 또 호출되고 호출되어서 이게 출력되고 또한 메모리에서 요 C가 차지하고 있는 공간이 릴리즈됩니다. 그 과정이 이루어지게 되죠. 자, 이것이 드랍입니다. 그래서 드랍을 우리가 임플멘트 이렇게 하지 않는다더라도 자동적으로 합니다. 자동적으로 하는데 이렇게 임플멘트 하게 되면 임플멘트 한 것도 추가해서 하게 됩니다. 덮어쓰는 것이 아니라 추가해서 합니다. 그래서 드랍 원래 드랍 트레이트에 정의되어 있는 드랍이 실행 안 되는 건 아니에요. 그것도 실행돼요. 실행되고 우리가 규정한 것을 추가할 뿐입니다. 덮어쓰는 것과는 달라요.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 같은 경우는 덮어쓰게 되죠. 그리고 이렇게 인위적으로 우리가 드랍을 할 수도 있습니다. 인위적으로 드랍을 할 때는 우리가 만든 그 드랍 트레이트 좀 전에 임플리멘트한 거 있잖아요. 걔를 호출하는 건 안 돼요. 걔를 호출하는 건 안 되고 여기에 있는 펑션이 있습니다. 스탠다드 메모리 드랍이라고 하는 펑션. 그죠? 그 펑션의 아규먼트로서 우리가 우리의 베리어블을 주로 우리가 지정해두었던 드랍 메소드가 실행이 돼요. 드랍 메소드를 실행하는 방식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.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할 일은 딱히 없을 거예요. 이렇게 하면은 얘가 빠져나가는 것이 정상적으로는 여기서 빠져나가죠. 그런데 여기서 이 단계에서 빠져나가고 그런 다음에 요 문장이 출력되니까 그렇게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.